네. 일단 첫 연승이어서 뭐 되게 오늘 이제 경기 내용이랑 뭐 경기 내용 또 이제 연승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좀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처음에 좀 이야기했듯이 뭐 이제 처음보다 뭐좀 나중에 조금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뭐 점점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서 이겼다는 부분은 저희 팀에게 있어서 되게 큰 수확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신사 매치가 이제 오랜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신 만큼 꼭 이기겠다 하고 왔는데 2대0은 아니지만 2대1로 이기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오늘 이겨서 연승도 하고 다음 경기도 이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던 승리인 것 같고 네,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제 선수단이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여유를 좀 가지고 이제 연습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면은 경기력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제 스케줄 때문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워낙 이제 선수들이 오랜 기간 강행군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집중을 어떻게 좀할수 있느냐 연습할 때좀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환경만 조성된다면 경기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벤픽 자체가 이제 1세트에는 저희가 탑쪽으로 살짝 설계를 했었던 것 같고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바텀에 설계를 했었는데 1세트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통해서 이득도 많이 보고 저희가 유리한 턴도 있었는데 그 턴에 이제 상대방이 조금 좋은 노림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말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졌었던 것 같고 2세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밴픽대로 그냥 저희의 승리 플랜을 이렇게 하면 더 승률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바텀 쪽으로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주자기보다는 그냥 뱀픽적으로 저희가 바텀에서 할수 있는 게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 3세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이제 쉽게 표현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공허충을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소모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도 이런 질문 받아서 답변 드렸었는데 조합이나 이제 컨셉마다 이제 공허충에 대한 그 자리 또는 이제 시야에서 이제 바뀌는데 공허충을 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인원이 소비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 뭐 반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공백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그래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되게 단순하게 아래쪽에 좀 힘을 준다 생각하면은 이제 오히려 유층보다는 좀 아래쪽에 이렇게 힘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질문이 좀 바텀이 1세트가 무너졌다라고 좀 질문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너졌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져서 아쉽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점이 좀 이제 명확하게 나왔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풀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되게 깊게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저희 팀이 좀 되게 유리한 턴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서 좀 이제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강한 타임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예. 네. 아니요. 1세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크게,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좋다고도 생각은 안 들어서.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저희 게임단 선수단들과 뭐 이제 얘기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좀 오히려 그렇게 또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이템 탱커 아이템의 밸류가 굉장히 높다 생각해서 정글 쪽에 이제 밸류 높은 챔피언도 별로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탱커정글이 딜 나오는 챔피언들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라이너들보다 이제 캐리력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서 그냥 팀을 보좌할 수 있는 탱정글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 너무 좋아하는 이제 내용이어서 이제 선수들이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되게 그냥 건강하게 연습에만 좀 이제 집중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이제 연습에 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올해 강행군 했던 선수들을 지켜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해야지 본인들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표현은 선수단들이 워낙 이제 훌륭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만 챙기면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뒤로 한 번씩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캐리아 선수의 운전 다시 한번 나온다면 너무 훌륭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이 한 번만 더 다시 캐리아 선수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합니다. 이제 하나 생명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제 다음 어느 상대팀을 만나던 간에 준비 잘해서 이제 좋은 경기력 또는 이제 승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뭐 저희가 뭐 젠지에 있던 선수들한테 적긴 했지만 뭐 어쨌든 하나생명에 가서 멤버들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하나생명도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차차 계속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누군지 신경 쓰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만 지킨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고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T1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프론트 감사합니다. 저도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2024 스프링이 시작된 만큼 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봐주시고 엄청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에 맞는 보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